자, 한류의 정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1년이에요. 2011년 5월에 유럽에서 한류 팬들이 시위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모든 공중파에서 다 달았습니다. 어떻게 파리에서 유럽인들이 이렇게 시위를 해서 뭐냐면 SM타운에 공연을 한 분 하루 더 해달라라고 하는 시위를 하게 되거든요. 하루만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가 뭐였냐면 이때가 저희도 이제 한류 열풍 사랑이 문화부 장관 상을 타던 때였어요. 그래 이제 한류를 이제 10년 동안 국내 커뮤니티를 잘 이끌어 왔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문화부 장관 상을 타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 이제 한류 클럽이 있어요. 거기 대통령 상을 탔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기점이죠. 아 유럽까지 갔어. 깜짝 놀라니까 정부에서 이제 상을 주는 거예요. 예. 그게 잘한 건 없지만 10년 동안 열심히 했다. 예,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시절 요 타이밍이 있고 그 다음이 대박이죠. 예, 싸이가 나옵니다. 맞아요, 이거. 싸이를 무시하는 경향도 지금은 있어요. 그렇지만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이 전 세계에 불었잖아요. 이건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36억. 근데 지금은 깨졌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거보다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거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죠. 그래서 이런 열풍이 분 다음에 뭐가 깨지냐면 진입장벽이 깨져요. 이 진입장벽이 깨지면서 들어오는 게 누구냐면 바로 BTS입니다. 네. 2013년 6월 13일에 데뷔를 했죠. 네, 데뷔를 하고 나서 지금 7년째 돼갑니다. 이 7년의 어떤 1년의 어떤 과정 이거를 잘 보시면 이게 한류 열풍이 전 세계로 이렇게 벌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BTS 설명을 해드리면 다 아시잖아요. 처음에 뭐 아미 이야기 하시던데. 예, 네. 뭐 저희가 옛날엔 그랬어요. Do you know 강남 스타일? 그랬죠.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하루 뭐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이제 유럽에 갔었거든요. 유럽에 가서 또 Do you know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Do you know 요즘에는 Do you know BTS라고 하면은 한 반 정도는 압니다. 네, 반 정도는 알아요. 대단히 지금은 더 알려졌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15년, 16년에 최초로 빌보드에 진입을 합니다. 우리 빌보드라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뭐였습니까? 빌보드 200위에 들었어, 누가. 와, 대단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2015년에 벌어졌어요. 빌보드의 앨범 차트입니다. 빌보드 200에 한국 가수 최초로 3연속 진입을 했다. 2015년, 16년, 그 다음에 17년으로 이제 가게 돼서 지속성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2018년에 드디어 빌보드 1위를 한국에서 이렇게 역사적인 그런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다. 대단한 현상이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하재근이라는 문화평론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림픽 금메달과 월드컵 4강에 비견할 만한 성과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세계 대중문학의 지형이 바뀔 만한 큰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때까지 아 그렇구나 빌보드 1위도 우리가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됐죠. 근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요. 9월 달에 두 번째 앨범을 냈는데 또 빌보드 1위를 한 거예요. 세 번째 2019년 5월에 빌보드에 이제는 2관왕을 한 겁니다. 앨범만이 아니라 그래서 2관왕을 하게 됐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세 번 연속으로 했어요. 앨범을 낼 때마다 1위를 합니다. 이 기록이 뭐냐면은 예전에 누가 하냐면 비틀즈가 왔어요. 비틀즈가 미국을 침공을 했을 때 그거를 침공이라는 표현까지도 했습니다. 그 이제 BTS 아 비틀즈요. 이름도 비슷하죠. 네. BTS 비틀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을 무너뜨린 BTS 비틀즈보다 더 대단한 성취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CNN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때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러잖아요. 어떻게 감히 비틀즈에 비견할 만하냐. 이거 말이 안 된다. 뭐 좀 뭐 겸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또 뭘 했습니까? 네 번째 앨범이 나왔죠. 이제 올해 2020년 3월 정규 4집이 나왔습니다. 이게 또 어디로 갑니까? 빌보드 1위를 하게 돼요. 그래서 2년 사이에 4개의 앨범을 한 것은 이제 비틀즈를 초과하게 된 거죠. 와. 그 이상의 어떤 성과를 보여준 겁니다. 아 이제는 아 방탄소년단이 앨범을 내면 뭐 빌보드 1위는 뭐 그냥 뭐 상식적으로 뭐 일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 정도에까지 지금 우리가 왔다. 그래서 네 BTS는 인기 팝그룹 정도가 아니다. 그냥 한마디로 엄청난 스타다. 수십 년간 유례가 없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BTS를 봤을 때 춤이나 춤이나 노래도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제 춤이나 노래 말고
그 이전에도 케이팝은 춤, 노래 실력들이 다 뛰어났으니까. 그런데 BTS가 이렇게 전 세계 팬들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었던 어떤 문화적인 힘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코드가 있었나요? BTS를 이렇게 키운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를 알고 있죠? 방시혁. 네, 방시혁이라고 하는 걸출한 PD님이 계신데 이분의 말을 빌어서 얘기를 할게요. 이분은 한마디로 좋은 컨텐츠다. 좋은 컨텐츠, 훌륭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컨텐츠라는 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좋은 비주얼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래를 잘하죠. 춤추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춤도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죠.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모든 거에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아이돌이 가지고 있으면 모든 기본적인 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 외에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앨범에서 그 세계관을 보여주고 거기에다 또뭐 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NS, 뭐 유튜브라든지 그다음에 브이라이브라든지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면서 소통하는 데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또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사람들을 겪고 소통을 하고 보니까 뭐이 사람들의 인간성, 인성이 굉장히 좋더라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미담들도 이렇게 굉장히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이 다 합쳐진 것으로 하나의 총화로서 BTS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스타일은 나온 이래로 그뭐 싸이가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을 갔잖아요. 미국의 쇼 프로그램도 가고 하면서 그런 어떤 장벽이 뚫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장벽을 뚫고 그런 어떤 시장을 제대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어떤 기획력 같은 것이 또 방시혁 대표에게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아마 BTS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 BTS를 대표주자로 얘기하지만 BTS 이외에도 가령 일본에 가면은 일본의 3대 천왕이 있어요. BTS, 누굴까요? BTS 말고. 동방신기? 아, 동방신기는 뭐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누가 있냐면 트와이스. 자, 트와이스. 트와이스 9명이잖아요. 그중에 일본인이 3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인만 좋아하다가 전부를 이렇게 좋아하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뭐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렇게 트와이스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또 하나, 핑크. 블랙핑크입니다. 네. 제가 일본에 오사카를 갔을 때 오사카에 코리아타운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또 틀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용준 시대랑 또 틀립니다. 그때는 아줌마들만 좋아했어요. 10대들은 왜 아줌마들이 왜 이렇게 어머니들이 이렇게 좋아하냐라고 하면 비웃었던 때가 바로 있었어요. 그게 2006년에 갔을 때하고 제가 2018년에 갔을 때가 완전히 틀려진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오사카의 코리아타운에 주말이 아닌 평일에도 이 10대들이 옵니다. 10대들이 꽉 들어차요. 꽉 들어찹니다. 그래서 그건 진짜 가봐야 아는 정말 그런 어떤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BTS만이 아니다. BTS가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지만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아이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안무를 다 익힙니다. 그리고 글로벌 아티스트, 이제 음악의 장르도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음악의 장르도 바뀌어서요. 바뀌는 게 다양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루마 같은 경우도 이제 클래시 앨범 차트에서 최근에 1위를 했습니다. 예. 자,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트로트 한류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 트로트 열풍 뭐 트로트 좋아하시나요? 미스터 트롯. 예. 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 트로트 열풍이 지금 이렇게 불고 있죠. 그러면서 예전에 베테랑 뭐 트로트 가수들, 요즘에 신진 가수들까지, 10대 가수들까지 굉장히 열풍을 불고 있는데 이게 외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죠. 뒤에 보시면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뒤에 많은 그 화면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뭐 며칠 전까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보니까 1,500명 이상의 화면이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이 화면을 통해서 수천 명의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고 즐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한류가 이제 점점 더그 음악의 장르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양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음악을 벗어나서 이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때는 정말 한류의 최전성기입니다. 맞아요. 최전성기. 2019년이 그랬어요. 그래서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들어오니까 영화가 100년 만에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휩쓸었죠.
아카데미상은 맞아요, 이거. 우리와 관계없는 상. 그랬잖아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 아카데미 92년사에 있어서 외국어로 된 상이 작품상을 탄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 영화인 기생충이 그러한 어떤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기생충이 지금 120개인가요? 상을 이렇게 탔어요. 휩쓸었습니다. 전 세계를 이제 휩쓸게 된 거죠. 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에서 이제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까지도 나오게 되었었죠. 그래서